그러던 중 작년에 처제도 남편을 보내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처갓집 어르신들이 모두 계시지 않아 제가 가장 노릇을 해왔던 터라 처제의 아픔을 제가 보듬어 주었습니다. 동서에 사후 남아있는 비처분이 버거워지자 집한채 남아있던 것도 상속 포기를 하며 그나마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집한 칸도 없이 나한테 생긴 처제를 제 집으로 들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던 처제는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만 했던 처제라 당장 취직도 힘들어하기에 집안일만 조금 부탁하고 생활비와 모든 지출은 제 주머니에서 해결했죠. 그렇게 서로에게 조심하며 2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기일 전날엔 항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곤 했는데 올해도 그러했죠. 만취로 집에 들어오자 처제가 놀란 기색은 있었지만 그래도 덤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놓고 나갔더군요. 속이 좋지 않아 국물만 마시고 아내의 납골며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지금 처제와 같이 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더 슬프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채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처제는 여전히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자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 했더니 저에게 데리러 와달랍니다. 처음엔 당황도 했지만 아내 기일에 약속까지 했으니 데리러 나갔습니다. 술이 떡이 되어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처제를 업어 집으로 왔습니다. 단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처제의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눕히고 나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순간 놀라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터져 나왔는데 처제가 혀꼬인 목소리로 많이 놀랐냐고 하더군요. 사실 언니가 처음 저를 소개했을 때부터 반했었다고 언니의 남자다 보니 티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티를 내볼까 했지만 언니 기일에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보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답니다. 처제의 말에 너무 놀라 벙쪄 있으니 처제가 못 가누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이냐며 자신은 안 되는 거냐며 애처럼 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처제를 달래주고 그냥 재웠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서로 서먹서먹하게 며칠 지났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서먹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집에 들어가 처제와 한잔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제의 마음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나서 느낀 건 처제의 마음도 진심이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처제를 내치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제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당장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동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동거는 이미 하고 있지만 처제와 형부 사이가 아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의한 동거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순간부터는 우리는 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이벤트 같은 나날이 계속되자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연이 점차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 처제가 아랫배 아프다며 병원을 가본다고 하더니
임신이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자식이 생겼다는 것에 감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아내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아이가 생겨 마냥 좋아하는 처제를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도 이해해 주겠죠?